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긴축 통화 정책에 역행하는 이 대규모 감세안에 시장이 얼어붙자 결국 영란은행이 장기 국채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. 이 국채를 얼마나 매입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매입은 대규모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. 이 영란은행은 매입이 엄격하게 제한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매입의 목적은 질서 있는 장기 국채 시장을 회복하는 것이기에 필요한 만큼의 매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지난 23일 영국 정부가 대규모 감세를 핵심으로 하는 이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를 하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추락하고 이 국채 시장에서 금리가 큰 폭으로 치솟았는데요. 이 영국의 5년물 국채 금리는 26일에는 4% 중반대까지 올라갔고요. 또 이탈리아와 그리스 국채 금리 수준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. 시장은 국채 매입 계획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는데요. 국채 매입 발표 직후에 영국의 3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. 국채 매입에 나선 영국도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요. 이 애플이 기대보다 낮은 수요로 600만 대의 아이폰 증산 계획을 철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. 이와 함께 애플과 전 세계 애플의 납품 업체들의 주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. 이 애플은 이날 증산 계획 철회 보도 소식에 개장 전 거래에서는 4%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. 또 간밤에는 낙폭을 그래도 만회하면서 1.27%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. 이 애플이 증산할 경우 추가적인 반도체 공급이 이제 기대되던 대만 반도체 이 아시아 시장에서 2.2%가 하락했습니다. 또 아이폰 조립 업체인 폭스콘의 주가도 3%가 하락을 했는데요. 이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신형 아이폰 14 시리즈의 출시 첫 3일간의 구매 수치가 지난해보다 11%가 감소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. 이 오늘 국내 관련한 기업들도 시장에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요. 일본의 제약사 에자이와 미국의 제약사 바이오젠이 공동 개발 중인 노인성 치매 치료제 레카네맵이 임상 3상에 성공을 했습니다. 임상 3상 결과 이 증상 악화를 억제하고 주요 평가 항목도 달성했다고 이 교도와 로이터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이 에자이와 바이오젠은 올 11월에 이 알츠하이머병 학회에 보고를 한 뒤 이 내년 3월까지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 미국 FDA에 시험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에자이와 바이오젠은 미국과 일본, 중국에서 1년 반 동안 3상 임상 시험을 진행한 결과 이 투약군은 대조군보다 기억력이나 판단력 저하 등 인지 감퇴 능력의 악화를 약 27%나 줄일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. 이 FDA는 레카네맵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을 한 상황이고요. 이 심사 종료 목표일은 내년 1월 6일까지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움직임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이어서 이 영국의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ARM이 이 기업 공개 전문가를 최고 재무 책임자 이 CFO로 영입을 했습니다. 이 30년 넘게 재무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이 쿠팡 이사회의 이사이자 이 감사위원회 출신인 이 제이슨 차일드가 이 CFO로 영입이 됐는데요. 이 ARM의 CEO는 차일드가 상장 기업에서 재무 관리와 이 IPO에 대해서 쌓은 경험들은 상장을 준비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. 이렇게 기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. 이번 영입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이 임박한 가운데 이뤄진 거여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이 손 회장의 방안을 앞두고 당초 업계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ARM 인수전 참여가 공식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들 쏟아졌습니다. 하지만 ARM이 기업 공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이 매각보다는 상장에 더 무게가 쏠리고도 있는데요. 이 앞으로의 ARM 움직임도 계속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.